현대중공업이 지난 1일 조선위기 극복을 위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비상경영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최길선 회장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아 우리의 모든 약점이 드러났다며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회장은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쳐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는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9월부터 주식 및 부동산 매각 등 경영 개선 활동을 통해 약 4조 원 규모의 재무 구조 개선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주 부진이 이어지면서 2018년까지 총 3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구 계획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하고 경영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SG 뉴스 최동원입니다.